오늘은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차량 코란도 스포츠 몇 년식이죠? 17년식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270% 세팅값, 이렇게 280% 세팅값 얘기했던 그 차량인데요. 아, 지금 여기 보이면 아직 보이지도 않네요. 그래서 돌아시키시겠습니다. 요 밑에서부터 해서 스로틀 밸브 앞쪽에 총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몇 개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 스로틀 밸브 안에 17개. 17개. 그리고, 에어 클리너 라인에 지금 여기 보면 크게 보이는 것만 8개인데요. 저 밑에까지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밑에까지 해가지고 12개, 17개, 거의 30개 들어가 있고요. 라파 플러스2는 에어클리너 통 위에 한 세트가 있지만 이 에어클리너 통 안에 또 4세트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2개, 또 예전에 우리 샘플로 사용하던 것까지 해서 플러스 에너지 접지가 3개 배터리에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 저 위에도 붙어 있습니다. 라파 플러스1 승용차용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대용량도 한, 또 저쪽에도 한 3세트 붙여있네요. 자, 일단 라파 시리즈는 요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접지하고. 무동력 터보열이 흡기 몇 개 들어가 있죠? 흡기. 무동력 터보열이 흡기 3개 들어가 있고, 배기 중통 2개, 그리고 마우라 엔드 머플러의 듀얼 튜닝으로 되어 있어갖고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차량 어마무시하게 대회 차량 주인공과 잠깐 인터뷰를 할까요? 아, 우리 주인공 너무 멋있습니다. 자, 저희 매장에 자주 놀러 오다 보니 지금 형 동생이 됐습니다. 호영호지 하고 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17년식. 아, 정말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차량 잠깐 스타트 엑셀 밟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냐면, 거의 말씀드려서 그냥 스포츠카 몰듯이 확 당겨집니다. 뒤로 확 뒤껴집니다. 저희 라파 플러스 1 라파 시리즈 제품들은 이렇게 많이 장착해도 하면 할수록 더 한 만큼 더 좋아집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이고요. 대부분 요즘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한 70%, 80%, 65% 세팅값 하셨다가 100%, 120%, 150%, 160%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제품들은 부하가 안 걸리게끔 그렇게 세팅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달면 달수록 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280% 정도까지 세팅값을 하는 거는 저희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슬로트 밸브 라인에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달려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달았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참고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참고로 이 차량은 뭐 이것저것 안 해본 제품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던 차량입니다. 뭐 다른 터보 제품도 하나씩은 다 해보셨고, 결국엔 저희 피니쉬 보트에 정착을 해서 저희 제품으로 다 올 세팅한 차량입니다. 그야말로 저희 매장에 가장 많이 장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달라 그러면 거의 환자 수준입니다. 이것까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알리고자 하는 거는 제품을 많이 달아도 부하가 안 걸리고 달면 달수록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